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면서 순식간에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방역이지만 더불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방역의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 유입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 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하겠습니다. 정부가 국회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을 돕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며 한국판 뉴딜로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입니다. 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조속한 추경안 처리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국내 근거리 관광지로의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여름 주요 관광 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 등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휴가 속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